오늘 여기 아로니아 밭에 메뚜기 돌리러 왔습니다. 조사님 한 분 제가 부탁했어요. 혼자서 다 못하겠어서. 한 여기 1400평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아로니아 밭에, 요게 뭐 조금, 너무 많이 커가지고요. 아이고, 나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거 한 2m 되겠죠? 세 사람이 일하러 왔습니다. 정원 고사님은 예초기 돌리기 하고, 저는 사이사이 풀 베고, 보살님은 아로니아 따고.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시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스님 도와주러 아로니아 따러 왔습니다. 네. 익은 것만 따세요. 새카맣게 익은 것만. 예.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따가 담으면 되겠어요? 새카맣게 익은 것만 따요. 응? 이게 지금, 다 아로니아가 뭐, 완전 정글이 됐어요, 정글. 아니, 근데 여기는, 보살님, 여기는 너무 막 커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럼 너 나가야지, 그럼. 이렇게. 아니, 그냥 해요. 아니, 여기. 근데 이게 있더라. 세상을 슬프게 되지. 근데 너무 아로니아가 너무 많이 달렸는데요? 응? 그래요, 스님. 엄청 좋아요. 스님, 진짜 아로니아 농사 짓는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나 고생한 거 없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 스스로 컸는데, 나는 풀도 잘 안 베주고 스스로 컸어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선선해서 좋아요. 그렇습니까? 오늘 참 날을 잘 잡으신 것 같네요. 날을 잘 잡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절로. 그래요? 모든 세상은 저절로 돼야 돼요. 일부러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요. 저는 오늘 아로니아 따드리려고 왔는데요, 일부러. 보살님은 보살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나는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잘못한 건 아니고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로니아 나무인데 여기다 새가 이제 둥지를 지어놨습니다. 지능이 좀 낮은 새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사람 부려먹기 위해서 칭찬도 하고. 원래 칭찬 잘 하잖아요. 나 칭찬 잘 안 해요, 원래. 내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난 칭찬을 안 해, 잘. 왜냐면 칭찬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근데 저는 칭찬받는 게 되게 좋던데. 보살님 덜 떨어져서 그렇지 뭐. 안 그래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아요. 애들이 원래 애기들이 칭찬 많이 받으려 하잖아. 바람 봐라, 바람. 바람 많이 분다. 야,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진짜 날 잘 잡았는데. 그래요? 아, 예초기는요 더우면은 진짜 하기 어렵거든. 그래요? 예. 오늘 예초기도 돌려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이 땅 아저씨 쓰는 같고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인간들은 해가지고 크게 만들죠. 크게 상품을. 이 사람들 진짜로 이거를 그거 막 뭐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면 비료 같은 거 엄청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경쟁이. 우리 점심에 이거 나물 해먹을 건데요? 피나물? 피나물에서 묻혀드리려고 그래요. 이쁘죠? 고비. 반대가 많아요, 여기. 지금 아로니아가 막 많이 열리니까 새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와서 오늘 저녁 때는 조금 더 따서 이제 보낼 때 보내고 그러려고 이제 맨 가운데 정화가 된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이 물이 깨끗하니까요. 여기는 오염된 오염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깨구리들도 많고. 여기를 다 해갖고 다 떨어뜨려 놨네. 밑으로 바닥으로 말리면 되는 건데 애들이 여기 너무 욕심부리다 다 떨어뜨렸지 뭐. 이거는 뭐 이 새까만 거 좋고 새까만 거 엄청 큰데. 이거들이 알아서 다 일을 하고 있어갖고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물도 지금 잘 들어왔고요. 싹 잘 자랐죠. 물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런 풀이 좀 났거든요. 풀 이런 거. 이건 풀이거든요. 풀. 또 거의 풀 많이 안 난 거죠. 이 정도면은. 풀 안 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멧돼지도 지금. 여기 안 왔어요. 여기는 이제 지가 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 그 요 앞전에 보니까 중간에 좀 빈대가 있어갖고 중간에 해주긴 해줬는데 이렇게 해갖고 잘 자랐네. 이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튼실하게 컸죠. 이래갖고 확실하게. 얹어갖고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쭉 잘 컸어요. 예.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라죠. 이렇게. 싹. 아, 여기는 좀 풀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쪽은. 야, 풀 때 못 자라겠는데. 아, 여기만 손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만든 벼 앞에 나왔는데, 이제 아로니아 좀 따고. 블루베리 과일 몇 개 먹고, 들어가야죠. 얘가 과일이 제일 좋아. 지금 여기서 이제 7시 다 돼가요. 근데 보리밥 한 그릇 비빔 먹으러 갈랍니다. 뭐 임시 수분 섭취만 하는 것이지 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재미삼아 이제 벼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좀 나오겠어요. 한 그릇 한 10kg는 안 나올까요?
10kg. 가볼게요. 고기가 쏘고 있어. 또 쏘고 있어요. 얼른 가볼게요. 일몰에 초복이에요. 예, 초복에. 저도 계곡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초복 좀 잘 넘겨보겠습니다. 가십시오. 벌써 점으로 갑니다. 아, 오늘은 일을 조금 그만하고 쉬고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예. 또 일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또 가고 있습니다. 예초기 밭에. 아! 아니, 그때그때 주문 들어오면 따다 보니까 새들이 때를 지어서 먹으면은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새 무리들이 오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털을 가지고 놓고서 자기들끼리 삼가지들하고 또 새로 생긴 새인데 밤색인데 좀 날렵하면서도 약간 사냥새 같이 생겼는데 저 이름 모르겠는데 아주 힘을 좋더라고. 근데 저거들이 이제 조직으로 이제 조폭들 싸우듯이 말입니다. 그 새들도 떼거지로 와가지고 싸움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 집 쪽이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터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영역 싸움이 영역 싸움. 시끄러 죽었더라고 영역 싸움 하는데. 내가 뭐 공중에서 싸우는데 뭐 쫓아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 나는 지금 눈티하고 이런 데 맞아가지고 막 벌소여가지고 막 가라앉지가 나갖고 아야야야 하고 있는데 저거들은 패싸움 벌어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벌에다가 벌이나 이런 거 많이 쏘이고 나면은 회복하려면 몸에서 피로를 느낀다니까.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빨리 나술려면 내가 상추 같은 거를 많이 뜯어 먹거든. 그러니까 그 상추 같은 거 이제 한 접시 먹고서 이렇게 좀 했더니 막 말도 못 해요. 잠이 오는 게. 그래서 낮 시간이고 잤잖아요. 너무 막 잠잘 너무 막. 야! 그만해! 또 되는데 이렇게 따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해줘야죠. 해달라니까. 내 시간은 시간도 아니고 저거 시간만 시간인가? 뭐 하기사 이거 따가지고 갈아먹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왜 안 따? 송이로 주냐면 중간에 이렇게 따놓으면 또 빨리 상할 수가 있으니까 안 따는데 이걸 주문한 사람이 남자인가 봐요. 따기 싫어가지고 따주세요 이래가지고 야밭에 나왔어요. 아론이 야밭에 나왔어요. 아론이 야밭에. 우리 새들이 죽어도 행복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간첩 천미타굴 창에 망망 정글고 물물염내 무가해 기간성종학통 오호 송중심기 심양열시대용마 제망신멸양구공 시중명이 진창에
생강 경강도에 한정눈 진흙수 사르리라다 고루랑 카레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라다나 정경미젠 성목단전 궁덕산 강명하 파두마 유리강 무채상 채상향 공양을 종동장 엄정계 무량 변일월 강명 물력장원 변화장원 복계 출생 무령해와 노래하라 삼야 삼불타 요래하라 삼야 삼불타 요래하라 삼야 삼불 슬퍼요. 어쩌게 슬퍼서. 슬퍼요. 아, 그냥 못 먹어요. 아로니아는. 아로니아는요, 꼭 갈아서 드셔야 돼요. 과일이나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거, 우유, 응? 그런 거 넣고, 소소나 이런 거 꿀 조금 넣어서 갈아 먹으면요, 엄청 맛있어요. 피부를, 피부의 노화를 막는데요. 피부가 우리가 하루에 쓰는 산소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산소를 다 쓰고 나면 그 산소가 활성산소가 돼서 우리 몸을 파괴해 들어간대요. 그래 보면은 아이가 잠자는 방에는 향내가 나고 어른이 피로에 지친 어른이 방에서는 그 독한 그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때 활성산소가 사람을 침범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 아로니아가요. 아로니아가 블루베리의 40배 정도가 더 항상화 물질이 높대요. 안토시아닌이. 그래가 그 아이들이 눈도 이렇게 우리 안구 있잖아요. 안구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요. 활성산소가 된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막 파괴시켜서 막 주름지게 만들려고 막 들어와서 막 움직일 때 야가요. 야가 딱 죽이잖아요. 활성산소를. 그래가지고 아로니아가 좋은 거잖아요. 안토시아닌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간 게 가지도 그렇답니다. 가지. 그러니까 이런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포도도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포도는 당분이 많아가지고 당뇨 환자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아로니아는요 아무리 새까맣고 막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펼매 드릴게요. 늙어요. 늙어. 늙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뜰분 거를 이런 걸 안 먹는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이런 것도. 거친 음식을 안 먹으려 한다니까? 자꾸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사람들이. 거칠고, 야간치는 채소 종류는 거칠어요, 사실은. 네, 그런 걸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니까, 이런 거라도 갈아 먹어야죠. 어쩌겠어요? 사서 드세요. 갈아서 드세요. 돈 주고 사서. 저도 힘들게 농사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제가 힘들게 해갖고 다 따가지고 말입니다. 택배에다가 택배회사까지 직접 가가지고 싹 보내드리면 집에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갈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말려요. 예? 말려가지고. 분쇄기에다 갈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파타 같은 거 하잖아요. 야채 사라다 이런 거에. 거기다 뿌려 드시면 돼요. 맛있어요. 그렇게 뿌렸을 때는 뜨거운 맛도 별로 없어요. 못 느껴요. 무슨 향내가 이렇게 나지? 이상하게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진짜예요. 저를 믿어보세요. 사서 드시라고요. 5kg 박스, 5kg 박스. 사실은 그 전에 5kg는 안 해줄라 했는데, 그 5kg도 이제 뭐 요즘은 식구가, 그 뭐지, 사람들이, 식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5kg도 엄청 오래 먹어요. 갈아 먹으면. 갈아 먹어도 되고, 말려서 먹어도 되고. 있는 건 재밌는 거예요. 씨 뿌리고 막 이렇게 풀 뽑고 이런 것만 재밌고, 거두는 게 싫은 거야. 추수를 안 했어요. 추수는 벌레들이 다 먹었죠.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습관이 돼갖고 추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추수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수를 하는 거죠. 주문 안 하면 그냥 추수 안 해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럼 새들이 다 조금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새들이 다 먹고 없어요. 어제 종일토로 밭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원래 물린 거 회복하려면 몸이 피곤해요, 사실은. 이 몸에서도 적의 균이 들어오면 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린 거예요. 얼굴도 깔아 앉았고요.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다 회복하는 시간이. 물렸을 때 회복하는 시간. 그전에는 말벌 같은데 물리면 막 보름씩 막 그래 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깔아 앉으니까. 아, 들봐요. 살려주세요. 들봐요. 아우, 비가 그냥 많이 와서 오늘은 이제 빗속에서 이제 조금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런 모습으로 둘레길에 있는 곳이고요. 네,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가. 비가 이제 지금 보슬비가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한가하게 또 저도 지낼 때가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저의 친분 있는 분들이 너무 일을 좀 무리하게 한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 올 때는 휴식 시간이죠, 저도.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제법 많이 오네요. 이제는 뭐 한가롭게 차도 마시면서 예, 그렇게 그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푹 쉬고
그리고 이제 택배 좀 보내고요. 우리 집 올라가는 길에 저수지혜와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 저수지가 그냥 바닥까지 보이는데, 그래도 요번에 비가 좀 왔나 봅니다. 저수지도 이제 올라가려고요. 언덕마겠다. 좀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초복은 생각보다 별로 안 더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가 오잖아요, 초복에. 그리고 좀 안 덥죠. 어쨌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주 올라가겠습니다. 길입니다. 저요, 요번에 벌레 쏘인 거 다 깔아 앉았어요. 제가 바른 거는 소금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도 거짓말 안 해서 소금만 발랐습니다. 벌레 쏘인데. 그런데 다 깔아 앉았습니다. 말벌한테 한 방 쏘이고요. 세기한테 또 어제 또 두 방 쏘였습니다. 세기 내방 쏘이고, 그리고 뭐, 저기, 초파리 떼들한테는 총 공격을 당했는데, 근데 뭐, 제가 한 것이라고는 계곡에 세수하고 소금으로 비빈 거 말고 없습니다만, 다 깔아 안 줬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요번에 스위스 갈 때요, 국제 라이센스를 해갖고 가야겠습니다. 해서, 비 오니까 얼른 그거 신청을 해가지고요, 해서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차를 좀 렌탈해서요, 자유롭게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스위스 보살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렌트는 하고 싶습니다. 글쎄, 기름값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요. 미국은 진짜로 기름값 싸더라고요. 미국에도 렌탈해가지고 다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유타주로 해서, 응? 샌프란시스코주로 해가지고, 다섯 개 주를 막 걸쳐갖고, 막, 다니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도 겪어봤는데, 아, 올라가나? 다 왔는데? 우리 집에? 다 왔어요. 도착! 왔어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제가 우리 집을 정글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글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빌딩이 좋으세요? 자연이 좋으세요? 저는 자연이 좋아요. 성주 들어갈게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전 저희 집 다 와가지고요. 저 들어가서 맛있는 차 한잔 마시게요. 네. 구독자님, 빗속에서도 행복하십시오.